조선노동당 창건 75돌을 우리 당과 조국 역사에 일찍이 있어 본적 없는 영광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역사적 화폭들을 감명 깊게 수록한 조선 기록 영화. 위대한 인민의 명절 일심단결의 대축전.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성대히 경축이 새로 나왔습니다. 기록 영화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가 있어 올해 예상치 않았던 오목한 도전과 난관이 겹사인 속에서도 우리 당창건 75돌시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인민의 명절로 일심단결의 대축전으로 빛날 수 있었으며 일편단심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충성의 한길에서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을 굳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선 기록 영화, 위대한 인민의 명절 일심단결의 대축전,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성대의 경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에 불멸의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존엄 높은 강국의 인민이 어머니 당의 탄생일을 최상의 대정치 축전으로 가장 성대하고 우의 깊게 경축했습니다. 경사로운 이해의 첫 아침으로부터 경축의 광장으로 이어진 280여일. 우리 얼마나 많은 도전들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상치 않았던 엄중한 난관과 장애로 하여 참으로 간구하고 힘겨운 길이었어도 그 모든 것을 용감히 이겨내고 자랑스럽고 떳떳한 마음으로 10월의 광장으로 들어섰으니 그 기적 같은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돌이켜볼수록 정녕 가슴 뜨겁습니다. 우리 당 역사에서 창건 75돌을 맞이하게 된 것은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사변이고 크나큰 경사라고 하시며 당 창건 75돌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진군회로 전당 전국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 10월 명절을 맞이하는 인민들에게 실제로 덕을 주고 복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창조물이라도 더 마련하여 안겨주시려 우리 인민을 10월 경축광장의 단상에 높이 내세워주시려 그 얼마나 위대한 사색과 신열의 낮과 밤 끝없는 헌신과 로고의 자욱을 새겨오시었습니까?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당창건 75돌을 전체 인민이 다 같이 기뻐하고 즐기는 진정한 인민의 명절로 되게 하시려 세계적인 보건 위기와 역대 최대 규모의 연속적인 큰물과 태풍 피해로부터 인민의 생명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유례 없는 인민 사수전을 펼치시고 초긴장의 투쟁 속에 헌신의 인력을 번져가시며 멸사복무의 강행군을 줄기차게 이어오신 우리 원수님. 오로지 인민을 위해 온 몸과 심신을 깡그리 불태워오신 그 열하의 사랑과 정력적인 영도에 의하여 전화위복의 새 기적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온 나라가 크나큰 격정과 행복 속에 울고 웃던 감격의 그 나날들.
자연의 광란이 휩쓴 상처 입은 곳곳마다에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연이어 솟아오르던 그 나날 우리 인민은 당의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 수 없다는 인생의 진리를 더더욱 심장으로 절감하였고 원수님 품에 운명의 핏줄 더 굳게 이었습니다. 이 땅 가는 곳마다에 더 높이 터져오른 노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는 정녕 인민을 위해 태어나고 인민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당의 품에서만 울려 퍼질 수 있는 복받은 인민의 노래, 위대한 김정은 조선의 아름다운 10월 성가입니다. 이 당의 사랑과 정의의 충성으로 보답하고 위대한 어머니의 생일을 가장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뜻깊게 맞이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특질이고 자랑스러운 전통이거니 그 불같은 마음들에 떠받들려 10월의 강산에 끊임없이 솟구치 오른 자력 부강, 자력 본영의 소중한 장점을들 시련이 막아설수록 자식들을 더 억세게 품어왔는 어머니처럼 인민을 위한 고민과 고생을 모두 또맡아 안으시고 자신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열하의 사랑과 끝없는 헌신이 아니라면 어찌 승리자의 희열과 환희가 차 넘치는 우리의 10월 명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는 곳은 서로 달라도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중앙 한뜰에서 다같이 기뻐하고 다같이 즐기는 진정한 인민의 명절, 우리 혁명의 천하지 대본인 일심단결이 더욱 공고히 다져진 혁명적 명절, 바로 여기에 10월 대축전의 참다운 의미가 있고 거대한 무게가 있습니다. 참으로 영광의 10월 명절은 일편단심 우리 당을 받들고 성스러운 혁명 위협을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서슴없이 바쳐 지키고 받들어온 충직한 인민에게 위대한 조선노동당이 안겨준 가장 뜻깊은 승리의 선물입니다. 10월의 환희 끝없이 넘쳐나는 속에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에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이 새로 꾸려져 개관되었습니다. 우리 혁명의 전 역사에 관통되어 있는 위대한 단결의 전통, 충실성의 전통을 위력한 사상정신적 무기로 들어주이고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이 위대성 교양, 충실성 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그려짐으로써 조선혁명의 영원한 추진력인 혁명적 동지의 고귀한 전통은 더욱 굳건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수천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진정한 혁명의 전위대, 전투적 참모부인 당을 창건해 주시어 우리 인민에게 참된 존엄과 영예를 안겨주시고 끝없이 창창한 미래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한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이 세차게 굽이치는 그리움의 10월.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하여 인민 대중과 한 덩어리가 되어 투쟁하는 불패의 혁명적 당, 참다운 영도적 정치 조직으로 건설하시고 강화 발전시켜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 안아보는 우리 인민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가장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 의리를 지니시고 혁명적 당 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나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모시어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 건설 업적은 우리 혁명의 만년체보로 빛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그 어느 당도 겪어보지 못한 미중류의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인류 정치 사상 가장 오래고도 영광스러운 사회주의 집권당 영도사를 창조하여 온 조선노동당. 한나라와 인민의 위대함과 강대함은 결코 영토의 크기나 억대의 자원, 인구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당의 영도를 받는 데 있으며 당이 강하고 그 위협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승승장구하자면 걸출한 수령을 대두리어 높이 모셔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75년사가 새겨주는 고귀한 전리입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대표들이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영생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5돌을 맞으며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 정당 지도자들, 외국의 단체 인사들이 축전과 축하 편지, 꽃바구니를 드리었습니다. 진보적 인류는 비범한 사상 이론적 예지와 걸출한 영도 실력으로 사회주의 집권당 건설에 빛나는 모범을 창조해 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에 대한 담없는 존경과 신뢰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조선의 존엄과 영광이 누리에 빛발치는 경축의 10월, 승리의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이 10월 10일 0시 혁명의 수도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운명을 떠맡아 안으시고 역사의 모진 광풍을 길들이시며 조국과 인민을 영광의 단상에 받들어 올리신 우리 당과 국가의 위대한 대표자이시고 우리 혁명의 탁월한 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열병식 광장 주석단에 나오셨습니다. 하늘가를 붉게 물들이며 터져오르는 축포성, 천지를 진감하는 만세의 환호성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민족만대의 번영의 길을 열어주신 인민의 어버이,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를 우러러 이 나라 인민이 터뜨리는 흠모심의 폭발, 숭배심의 분출입니다.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격정에 넘치신 연설을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유례없이 혹독한 경란을 뚫고 헤치며 일심전력하여 마련한 값진 성과와 승리를 안고 위대한 10월 명절을 크나큰 영광과 긍지로 빛내인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중심으로 되는 감사와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었습니다. 지나온 우리 당의 75성상이 다 그러하였지만 특별히 올해는 정처부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상치 않았던 엄청난 도전과 장애로 하여 참으로 간고하고 힘겨웠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용감히 이겨내고 자랑스럽고 떳떳한 마음으로 뜻깊은 이 자리에 섰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 세상에는 우리처럼 자기 당의 생일을 전체 인민이 기쁨의 명절로 대경사의 날로 성대히 경축하는 나라는 없다고 하시며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 넘친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이라고 절절히 하시는 그 말씀, 온 나라 인민의 가슴을 무한한 격정으로 세차게 끓게 했습니다. 국가가 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이해해주고 자기 집일처럼 떠맞는 고마운 인민도 이 세상에 우리 인민밖에는 없다고 하시면서 가사보다 국사를 앞에 놓고 국가가 겪는 곤란을 열 가지든 백 가지든 함께 걸머지며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이 나라를 굳건히 받드는 고마운 애국자들이 바로 우리 인민이라고, 인민들은 늘 우리 당에 고마워했지만 정녕 고마움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주인들은 바로 위대한 우리 인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최고 령도자 동지. 가장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혁명의 길을 헤쳐온 우리 당이 이 피어린 여정을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올 수 있은 근본 비결은 다름 아닌 우리 인민이 당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따르며 우리 당의 위협을 지켜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역사의 전능한 창조자인 위대한 우리 인민을 떠나 우리 당의 영광 넘친 75년사에 대하여 한순간도 생각할 수 없다고 하시었습니다. 당에서 대거절을 호소하면 철마를 타고 호응했고 대건설을 작전하면 속도전으로 화답했으며 당의 결심을 물불을 가림없이 무조건 실천해내고야만은 위대한 인민이 항상 곁에 있었기에 우리 당은 언제나 든든했고 어떤 곡경 속에서도 이 땅에 기적의 연륜을 새겨올 수 있었다고 하시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인민을 섬기고 모시고 투쟁하는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간직하고 인민의 하늘 같은 믿음을 지키는 길에 설사 온몸이 찢기고 부서진다 해도 그 믿음만은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무조건 지킬 것이고 그 믿음에 끝까지 충실할 것을 엄숙히 확언하시었습니다. 우리 인민을 옥척으로 지키고 더 높이 떠받들며 부럼없이 잘 살게 하는 것은 자신과 우리 당의 제1사명이고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하시면서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이미 우리 인민의 존엄이며 생명인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 인민이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땅에서 자자선선 번영할 수 있게 평화 수호를 위한 최강의 군력을 비축해 놓았다고 힘있게 선언하시었습니다. 우리 당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의 주권과 우리 영토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며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녕과 평화와 미래를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하고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효하며 우리 인민의 힘과 넋이 있던 강유력한 최신 무기들로 장비한 혁명 무력이 있기에 그 어떤 침략 세력도 절대로 신성한 우리 국가를 넘볼 수 없으며 조선인민의 앞길을 감히 막지 못한다고 하신 최고 영도자 동지.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인민이 더는 고생을 모르고 유적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혜택을 안겨줄 우월한 정책과 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끊임없이 누려나갈 것이며 인민들이 꿈속에서도 그려보는 부흥 본영의 리상 사회를 최대로 앞당겨 올 것이라고 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와 위대한 우리 인민의 영원한 안녕과 미래를 수호하며 더 큰 용기와 신심, 비상한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발전과 번영으로의 진군을 시작할 결심을 피력하시면서 사회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자고 절절히 호소하시었습니다. 강렬한 사랑과 진정어린 믿음이 그절그절마다에 뜨겁게 넘쳐 흐르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연설을 무한한 격동 속에 받아하는 전체 참가자들은 감정의 눈물을 흘리면서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 올렸습니다. 이어 숭엄한 국기 개양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기 호위대가 공화국기를 옹위하여 엄숙한 발걸음으로 입장했습니다. 은금의 자원도
이대한 조선노동당이 시대와 역사 위에 높이 받들어 올린 주체강국의 존엄과 기상을 안고 영광의 밤하늘에 세기의 하늘가에 성스러운 우리의 국기가 거세차게 나붙이고 있습니다. 열병부대 차렷! 자로들어! 총!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동지, 열병부대들은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 준비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원수 박정천. 당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원수 리병철 동지가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 준비 검열을 받기 위해 정렬한 열병 부대들을 점검했습니다. 위원장 동지,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철, 세워! 총! 히읗! 열병부대 차렷! 열병 행진은 정대 단위로 한 표시병 거리로 명예 기병 정대는 직설로 제1선 정대 우로 돌아 오케이 총 앞으로 기병정대를 선두로 열병광장에 봉우당당히 들어서는 공화국 무력의 최종의 대우들. 천거의 밀림 속에서 첫걸음을 떼었던 우리의 무장대우가 얼마나 무성한 총검의 숲을 이루었고 얼마나 무진막강한 위력을 지닌 불패 혁명강군으로 자라났는가를 가슴 벅차게 안아보는 이 시각. 해방 후 정규적 혁명무력의 탄생을 선포하던 역사의 그날, 마차에 기관총을 메우고 나가던 청소한 우리 인민군대가 당의 령도 밑에 얼마나 거대한 힘을 비축했는가를 감회 깊이 돌이켜보는 우리 인민입니다. 할아버지 세대로 불리우는 정규무적의 첫 열병식 참가자들이 원자탄과 맞서야 했던 무기는 보병총에 불과했지만 오늘의 열병식에 참가한 그들의 손자 세대는 너무도 변했고 누구도 상상 못할 힘을 가지고 세상에 그것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빛발을 받아서인가 눈부시게 번쩍이는 열병의 저 총창들.
얼마나 많은 역사의 도전들을 짓부셔버리며 당과 혁명을 보위해온 붉은 총창입니까? 열병 대원들이 틀어진 청검들의 빗발 속에 절세 위인들의 품속에서 당의 붉은 사상을 핏줄기로 하여 태어나고 당의 위협에 무한히 충실한 불패 혁명적 당군으로 장성 강화된 우리 혁명 무력의 영광찬 역사가 역력히 빗겨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당군 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군대를 걸음걸음 품에 안아 키워주고 보호하고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대를 떠나 어찌 백성 떨치는 우리 혁명 무력의 오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수령님 따라 역사의 진펄길 넘어왔고 장군님 따라 시련의 찻눈길 헤쳐온 저 발걸음 속이 원수님 따라 영광의 천만리를 이어갈 장병들의 신념의 박동인 듯 지축을 울리는 발걸음 소리가 천문의 가슴을 쾅쾅 울려줍니다. 위대한 전통은 위대한 계승으로 빛나거니 조선노동당이 걸어온 장장 75성상의 그 성스러운 역사와 더불어 오늘 우리 혁명 무력은 불세출의 위인 전설적 영령을 높이모시어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전군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를 군 건설의 총적 임무로 내세우시고 인민군대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일당백후호의 사상과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군으로 키우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동지 위인도 따르지 못할 천재적인 군사적 예지와 출중한 지략, 강인 담대한 배짱을 지니시고 우리 혁명 무력을 당군의 풍모를 더욱 완벽하게 갖춘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신 것은 김정은 동지께서 이룩하신 만고불멸의 업적입니다.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혁명적 당군. 이 인민군대의 혁명적 본태가 있고 최강의 위력이 빚긴 성스러운 그 부름 속에 수령 결사홍의를 제1생명으로 간직하고 위대한 우리 당의 위협을 받드는 억척의 지지점 믿음직한 척후대 돌격대가 되어 충성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혁명 무력의 자랑찬 행로가 숭엄히 빛발쳐옵니다. 혈전만리 설안풍을 헤치며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고 외치던 그 넋두리오 전하의 고지마다에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의 부름 높이 가열한 불비 속을 뚫고 온 조선인민군 준엄했던 전후에는 경의하는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신념의 구호로 원수들의 정수리에 철철을 내렸고 1970년대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 목숨 바쳐 싸우자는 심장에 맹세 안고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했던 강철의 대오 묵묵한 고난의 시기에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결사옹리의 함성으로 원수들을 전열케 했고 12월의 피난물 언덕에서는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 구호를 심장에 미아리려 터치며 당의 위협을 제1척후에서 억척같이 받들어 온 신념의 대오 혁명하는 나라의 군대가 가장 힘있는 군대가 되자고 해도 당의 군대가 되어야 하고
가장 정의롭고 인민적인 군대가 되자고 해도 당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역사의 고귀한 천리를 뚜렷이 실종해준 우리의 혁명 무력입니다. 당이 나아가는 열병대오의 자랑찬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당이 자기의 혁명군대를 어떻게 키웠으며 혁명적 당군의 바통이 어떻게 굳건히 이어지고 있는가를 가슴 벅차게 절감하는 우리 인민. 자기적 불패의 무장력을 다져 나라의 주권과 우리 영토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며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녕과 평화와 미래를 수호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준 위대한 우리 당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열병광장에 뜨겁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사열을 받기 위해 열병 비행 견대들이 광장 상공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당의 손길에 떠받들려 자기 발전의 항로를 자랑찬 위훈의 별로 수놓아온 우리의 항공 무력.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75년 속에 영쪽 항공무력의 75년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75성상이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을 영공의 절정에 올려세웠습니다. 밤하늘을 환희롭게 장식하는 저 비행운은 우리 하늘 초병들이 어머니 당에 드리는 가장 열화같은 감사의 인사, 최대의 경의이며 천갈래 만갈래 하늘길이 있다 해도 오직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따르는 충성의 항로, 결사옹의 항로만을 나를 불같은 신념의 거세찬 분출입니다. 두 자루의 권총을 미천으로 태어난 우리의 혁명 무력. 해방 후 기관단총 생산으로부터 첫걸음을 뗀 우리의 국방공업이 얼마나 아득한 높이에 올라섰으며 그 힘이 또 얼마나 백배해졌는가를 가슴 벅차게 되새겨주며 기계화 종자들의 열병 진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자 국권이고 인민의 존엄이며 후선만대의 본영이라는 천리를 안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피어린 길을 헤쳐온 조선노동당의 영웅적 투쟁사를 전하며 무적의 철갑대오들이 우렁차게 나아갑니다. 세상이 무시할 수 없고 적은 반드시 두려워해야 할 강력한 군사 전략적 지위를 차지한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힘을 알 수 있게 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빈토에서 자력으로 건군의 대역과 자유족 국방공업의 조석을 다지고 장기간에 걸치는 최악의 시련 속에서 최강의 군력을 키워 제국주의와의 치열한 대결전을 연전연승으로 이끌며 영웅 조선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쳐온 것은 위대한 조선노동당만이 이룩할 수 있는 역사의 기적이며 부국 강경의 거대한 업적입니다. 제국주의 검은 폭력을 짓부실 혁명의 붉은 폭력.
이 행성을 뒤흔드는 조선의 그 힘으로 적대 세력들의 도전 광기와 전횡을 쳐갈기며 정의와 평화를 억척으로 수호해가는 미 당의 믿음직한 혁명적 무장력. 무궁무진한 정의의 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강대함을 알게 하는 저 대오. 어떤 적이든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군사적 행동을 강히 기도하려 든다면 영토 밖에서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타격력을 갖춘 강유력한 주체 무기들입니다. 천하 제1명장의 거룩한 손길 아래 천백배로 다져진 무적강군의 위세, 주체조선의 막강한 국력이 만천하에 힘있게 화실되고 있는 속에 조선의 신념과 의지와 넋을 재운 우리 자랑 화성포, 공화국 무장력의 강대성의 상징인 화성포병들이 지심을 누르며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선의 힘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조국의 존엄을 걸고 후선만대의 번영을 담보하며 인민 앞에, 세계 앞에 나섰습니다. 조선이 무거워졌습니다. 저 화성포는 우리 조국을 치받든 또 하나의 전략적 기둥입니다. 자격갱생 간거분투가 나온 혁명의 사나이입니다. 강철의 병장 김정은 동지의 발걸음 따라 조선이 전진했고, 김정은 동지의 기상으로 조선이 솟구쳤으며, 김정은 동지의 의지대로 조선이 강대해졌습니다. 이제 이의 화성포가 대지를 박차고 솟구치어를 그 아득한 높이는 더 당당하고 강용한 조선의 존엄과 기상의 높이이며, 빨리 대공에 새겨질 그 자리길은 세계의 영령이 뻗치는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힘입니다. 조선의 믿음직한 자위족 해각제력, 우리의 적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주체조선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믿음직한 자유족 해국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입니다. 세인이 공인하는 강국의 전략적 지위에 오른 민족사적 배업, 남들이 수십 수백 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할 이런 수건의 위협을 불과 몇 년이라는 그처럼 짧은 기간에 이룩하시오, 이 조선의 존엄과 지위를 세계의 중심에 우뚝 올려 세워주신 강대한 우리 조국의 유일무이한 대표자이시고 불가항력의 상징이신 공화국 무력의 총사령관 김정은 동지. 백두의 후손들이
전쟁을 모르고 대대손손 통합할 수 있는 영원한 안전담보력을 안아오시어 무궁 번영할 주체조선의 광명한 앞길을 펼쳐주신 가장 걸출한 위인이시며 가장 노숙한 혁명의 수령, 강철의 령장, 인민의 자유로운 어버이신 김정은 동지께 천만 군민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립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열병식은 이 땅 위에 조람 높은 정치 사상 강국, 세계적인 군사 강국을 일도세워 부국 강병의 세기적 대업을 이룩한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은 정사의 길이 빛날 것이며, 사회주의의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폭풍 노도쳐 나아가는 위대한 인민의 거세찬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힘있게 과시한 거대한 역사적 사변으로 됩니다. 이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사회주의 건설에 힘있는 주동력인 군민 대단결의 참모습이 뜻깊은 어머니 당의 생일을 맞이한 기쁨으로 잠 못 드는 수도의 거리마다에 펼쳐졌습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필승불패 기상을 힘있게 과시한 열병대원들과 평양시민들이 서로서로 고무격려하며 혈연의 유대를 더욱 두터이 하는 감동 깊은 이 화포. 사랑하자 우리 군대, 군대 없인 못 살아. 사랑하자 우리 인민, 인민 떠나 못 살아. 수도의 수십 리 연도에 펼쳐진 감동의 화폭들은 주체조선의 제일 국력은 바로 당 중앙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천만 군민의 일심단결, 군민 대단결의 위력에 있음을 가슴 뜨겁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10월의 감격과 환희가 끝없이 넘쳐나는 속에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대회에서는 조선노동당 창건 75돌세 점하여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축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축하문은 뜻깊은 10월의 명절을 맞으며 영광스러운 우리 당 불패 혁명적 당인 조선노동당의 위원장이시며 주체 혁명의 탁월한 영도자이시고 존엄 높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상징이시며 대표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전체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 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리었습니다. 축하문은 우리 당을 혁명의 강유력한 정치적 참모부, 위대한 어머니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시어 이 땅 위에 인민 대중 제일주의의 대호원을 펼쳐주시었으며 최강의 힘을 비축한 영원 불패의 강대국을 일도세우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민족사에 특기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경해 동지가 경축대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인민 대중의 자주성과 부국 강병의 대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 강령을 높이 추켜들고 혁명의 여정을 줄기차게 이어온 조선노동당이 우리 국가와 인민을 가장 올바른 길로 향도하여 반만 년 역사에 처음 보는 거창한 승리와 변혁을 창조한 데 대하여 긍지 높이 말하였습니다. 천리해안의 예지와 비범특출한 전품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우리 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 최고 강령으로 추켜들고 자주시대의 선두에서 확신성 있게 나아가는 필승불패의 전투적 참모부,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전도양양한 혁명적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당 건설 사상과 업적을 견렬히 옹호 고수하며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을 위하여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군중시위가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강대한 우리 국가의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인민의 숭고한 경의와 끝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고 끊임없이 가중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위협 공갈과 봉쇄 압살의 포위환 속에서도 끄떡없이 우리 조국을 자주의 강국, 정치 사상 강국, 군사 강국으로 빛내온 우리 당의 위대한 75성상. 장구하고도 시련에 찬 두 세기를 오직 인민의 세월로 이어놓으며 세상 만복을 다 안겨준 위대한 어머니의 75년, 대를 이어 위대한 당복을 누려온 긍지 높은 인민의 75년입니다. 가장 경사스러운 인민의 명절 어머니 당의 창건일을 맞으며 조국의 최북단 나선시로부터 분계연선 개성시의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충성의 노력적 선물을 안고 달려온 인민의 대표들, 경의하는 원수님, 우리들이 왔습니다.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과 문명의 주인공들로, 시대를 뒤흔드는 영웅 신화의 창조자들로 자라난 우리들이 원수님 뵙고 싶어 이렇게 왔습니다. 위대한 조선노동당이 인민의 행복을 어떻게 꽃피우고 인민의 웃음을 어떻게 굳건히 지켜주는가를 세계적인 대재앙도 자연의 광란도 모두 이겨낸 저 밝은 모습들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으니 인민이 심장으로 터치는 저 격정의 외침 소리는 진정 어머니 우리 당에 드리는 가장 열렬한 고마움의 송가, 10월의 이 강산을 진감하는 가장 환희로운 경축의 축포성이 아니겠습니까?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그 품을 떠나서 우린 한시도 못 삽니다. 원수님 한 분만을 굳게 믿고 원수님 따라 구람없이 걸어온 지난 9년 세월, 이 나라 인민이 매일 매순간 새겨하는 전리였고
날과 달의 흐름 속에 더더욱 굳세어진 신념이었던 이 민심의 목소리. 정령 75성상 승리의 고지마다에 자랑스럽게 날려온 우리의 단기는 결코 세월의 바람에 나부껴온 것이 아니라 당 중앙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림없이 산악처럼 떨쳐 일어나 불굴의 투쟁과 특출한 공헌으로 화답해온 우리 인민의 그세찬 충성과 애국의 숨결로 휘날려온 것입니다. 이 세상 유일무이한 절대병기인 우리의 일심단결, 이것이 위대한 우리 당이 펼친 조선의 모습이고 우리 당원이 지니고 있는 절대적 힘이며 바로 이것이 지난 75년간 우리 당이 이룩한 공적 중에 가장 큰 공적입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군중시위는 당의 두리에 천만이 철통같이 뭉친 주체조선의 무궁무진한 일심단결의 힘을 떨치고 역사적인 당제 8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한 80일 전투에서도 영예로운 참전자, 위훈자가 될 우리 인민의 드높은 혁명적 열의와 진군 기상을 힘있게 시위했습니다. 위대한 당, 위대한 강국의 위상이 힘있게 떨쳐지는 속에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청년천위들의 횃불 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가고 갈 일심의 대하가 영영히 굽이쳐간 광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어주며 장엄히 펼쳐진 불의 바다. 혁명의 장기성과 간곡성을 내다보고 청년들을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주체혁명위협의 한길로만 억세게 나아가는 혁명의 후비대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키워낸 우리 당의 업적 10월의 경축광장에 금문자로 빛나고 있습니다. 혁명령도의 전기관 청년 중시를 국사 중의 국사로 혁명의 전략적 노선으로 내세우시고 청년 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하시어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 강국을 일도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 중시 사상과 업적은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도 아끼지 않으시며 우리 청년들을 주체혁명위협 수행의 맹장들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모시어 빛나게 계승 발전되고 있습니다. 혁명열, 애국열, 투쟁열로 끓는 피 더욱 끓이며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만 나아가는 청년들, 우리 당이 키워낸 저 믿없고 껄끄란 모습들에 젊음으로 비약하고 약동하는 우리 조국의 억센 기상과 창창한 미래가 빚겨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 헌신의 한평생이 어려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일태 정치 사상 강국, 군사 강국, 청년 강국으로 이 행성의 정상에 우뚝 올려 세우신 철새의 영웅 김정은 장군. 백두의 군함 없는 공격 사상과 맞받아 나가는 공격전으로 간고 처절한 사선의 고비들을 넘고 헤치시며 그처럼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 승리와 번영을 굳건히 담보하는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다져주시고 강국건설의 중핵적인 역사적 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철새의 위인을 세상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 혁명의 영원한 핏줄기 백두의 혁명전통,
혁명의 명맥이 높디고 무궁무진한 애국 여론이 끌어섰는 백두의 혁명 전구들의 세기신 전설적 위인의 준마 행군길을 따라 노도쳐 흐르는 계승자들의 대어. 원수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는 억척의 신념과 불굴의 기계로 당의 사상관 철전, 당정책 옹의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올리며 김정은 시대의 영웅 청년 신화를 창조해온 우리 당의 청년전이 청년 경축의 광장을 환희롭게 장식하는 저 눈부신 글빨들은 어머니 우리 당을 받들어 청년들이 심장으로 아로새긴 감높은 청춘의 자서전이며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만 달려나갈 500만 청년 전의들의 피 끓는 맹세문입니다. 가야 할 전말리에 위대한 김정은 시대 청춘들의 위훈에 자욱 빛나게 아로새기며 주체혁명의 명맥을 억세게 이어갈 청년 전의들의 혁명적 열정이 장쾌한 불의 바다에 격랑치고 있습니다. 청년 전의들의 장엄한 불의 시위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깃발을 대우 앞에 펄펄 휘날리며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 따라 당제 8차 대회를 향하여 폭풍 노도쳐 나아갈 기승자들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영광의 10월 명절을 환희롭게 장식하는 황홀한 불보라. 위대한 당의 령도 밑에 최고의 경지에 오른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의 분출인 양 연해 연방 터져오르는 축포의 다채로운 화강들 천하를 천생만색으로 수놓는 무수한 줄축포들의 신비한 불야경은 오늘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용진해온 보람찬 투쟁의 나날을 긍지 높이 되새겨주고 이렇듯 진정한 인민의 명절을 마련해준 우리 당 중앙에 대한 뜨거운 신뢰심과 고마움의 정으로 끓게 하고 있습니다. 충천하는 저 불보라에 보다 창창할 내일에 대한 꿈과 리상을 실으며 우리 당 밭으로 기어이 강국의 미래를 앞당겨올 맹세를 담으며 온 나라가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이고 있습니다. 경축의 밤하늘에 터져오르는 환희의 축포는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위대한 우리 당에 두리는 축원의 꽃보라. 노동당 시대와 더불어 무궁 번영할 사회주의 강국의 내일을 약속하는 승리의 불보랍니다. 10월의 강산에 더 높이 더 뜨겁게 울려 퍼지는 인민의 웃음소리. 처럼 정을 다하고 천만 고생 다하여 천만 자식들의 행복의 웃음 지켜주고 더 활짝 꽃피워준 고마운 우리 당. 사회주의 우리 집에 넘쳐나는 인민의 이 웃음은 세상 제일 위대한 당복을 누리는 인민의 행복과 긍지 우리 국가의 국력에 대한 가장 뚜렷한 실증으로 됩니다. 새로운 신심과 희망으로 약동하고 끊임없는 창조와 변혁으로 수놓아지는 참으로 멋있는 시대. 무엇을 하나 해도 눈부신 창조, 눈부신 혁신, 눈부신 발전을 지향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자기 힘으로, 자기 식으로 가꾸어 가는 인민의 자부심 넘쳐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5돌을 경축하는 주요 예술단체들의 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노동당의 붉은 깃발이 날리는 이 하늘 아래서 강국의 국민으로 사는 혁명적 자부심, 복받은 인민의 환희가 넘쳐 흐르는 우리의 10월. 흘러간 시대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오늘도 영원한 생명력으로 천만 심장을 세차게 끓여주며 새로운 위훈 창조이로 부르는 노동당 창가들.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당에 대한 노래가 많은 인민, 당에 대한 찬가를 그렇듯 열렬한 흠모에 넘쳐 세기를 이어 끝없이 울려가는 그런 인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은 인민복을 노래하고 인민은 당복을 노래하는 이것이 바로 그 누가 흉내낼 수도 지어낼 수도 없는 당과 인민 대중의 혼연일체의 참모습입니다. 인민을 마음속에 소중히 품어안으시고 행복과 영광의 첫자리에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어 우리 당의 명절은 진정한 인민의 명절로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라는 많고 많아도 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당의 생일을 전체 인민이 기쁨의 명절로 대경사의 날로 성대히 경축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당에 드리는 가장 큰 선물로 되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10월 명절이 가지는 가슴 뜨거운 의미가 있고 어머니 우리 당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연설자들은 온 나라 인민이 위대한 당의 품에 안겨 자자손손 당복을 누리는 더없는 긍지와 행운 속에 당 창건 75돌을 경축하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존엄 높은 우리 당 역사에서 새로운 분수령으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운명과 지위에서 전환의 리정표로 될 당제 8차 대회를 비상한 정치적 열의와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때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주체혁명의 탁월한 영도자이시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상징이시며 대표자이신 김정은 동지의 안녕을 축원하여 우리 당의 강화 발전과 우리 공화국의 융성 번영을 위하여 우리 인민의 무궁한 행복을 위하여 찬을 들었습니다. 10월 11일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 위대한 향도를 관람하시었습니다. 탁월한 사상과 빛나는 영도 불면부지의 헌신으로 존엄 높은 우리 당 조선노동당을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 장장 75년 세월 인민을 소중히 품어안고 시전의 눈빛바람 다 막아주며 지켜주고 보살펴준 고마운 어머니의 명절이건만 위대한 인민이 있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75년사도 있다고 하시며 인민을 그렇듯 영광의 단상의 주인공으로 높이 내세워주시고
경사스러운 10월 명절을 명실공히 인민의 명절로 빛내어 주시었으니 진정 인민의 태양, 인민의 어버이를 우러러 터치는 고마움의 노래, 감사의 미아리 하늘 땅을 진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영도 밑에 우리 조국이 걸어온 성스럽고 긍지 높은 역사를 대서사지적 화폭으로 펼쳐보인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는 대루리오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를 높이 모신 것이 얼마나 크나큰 행운인가를 뜨겁게 새겨주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무한한 활력과 진함없는 열정으로 우리를 번영의 새 시대 영광만 위해로 억세게 인도할 세상 제일 위대한 당을 우러러 삼가 두리는 인민의 다함없는 경이 하늘 땅에 가득 찬 우리의 10월 명절. 불세출의 위인 혁명의 대성인을 높이 모시고 살며 투쟁하는 오직 우리만이 지닌 이 존엄, 이 영광 누리에 떨치며 과감한 연속 공격전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일으켜갈 천만의 신념 더욱 백배해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의 한길, 사회주의의 한길로 폭풍쳐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기상을 온 세상에 장엄하게 떨친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분열의 헌신과 로고로 위대한 우리 당의 10월 명절을 당과 조국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혁명적 대경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어 주시고도 자신께서 받으셔야 할 그 모든 영예와 영광을 인민들에게 다 안겨주시며 진정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받아야 할 주인은 바로 위대한 우리 인민이라고 그처럼 강 높이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 세상에는 수많은 명절들이 있지만 인민 자신이 진정으로 우리의 명절, 인민의 명절이라고 자랑 높이 부르는 위대한 명절은 오직 우리 주체 조선에만 있다는 것이 당 창건 75돌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제일 큰 긍지이고 행복이거니 정녕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어 진정한 인민의 명절, 우리의 10월 명절이 있습니다. 위대한 10월의 격동적인 사변들을 통하여 우리 천만 군민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영도자로 어버이로 높이 모신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영예이고 영광이며 원수님 계시기에 존엄과 승리, 번영과 미래는 영원히 우리의 것이라는 전리를 더욱 굳게 간직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역사를 온 녹수로 재현하시고 살아온 돌풍을 길들이시며 강국의 위상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 계시오. 김일성, 김정일 주의 당의 성스러운 혁명 위협은 언제나 필승불패하며 우리 당의 앞길에는 승리와 성공만이 기약되어 있습니다.
영상 한 번만 배워도 지날 줄 모르는 새 힘이 용솟고 이 땅의 모든 기적을 안아오는 무한대한 힘과 지혜와 열정을 안겨주는 우리의 승리, 우리의 영광, 김정은 동지. 경외하는 원수님 우러러 천만 심장이 터치는 이 열광의 환호. 10월의 강산을 진감하는 이 우렁찬 만세의 메아리는 영도자 동지와 매준정 핏줄처럼 간직하고 영원히 그이와 운명을 함께할 천만 군민의 수령 숭배, 수령 옹위의 불변 신념의 거세찬 폭발이며 일심단결의 억년 판서구에 올라선 우리 당의 위협, 사회주의 위협의 과학성,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힘있는 선언입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성대히 경축한 조선노동당 창건 75돌슨,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의 존엄과 영광을 누리에 떨친 진정한 인민의 명절, 일심단결의 대축전이며 조선노동당의 백성의 령도 따라 기어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 강대국으로 빛내어갈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억척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거대한 사변입니다. 장구한 75년 세월, 당의 위협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자랑찬 행로의 총화이자 더 큰 승리로 향한 장엄한 출발선인 10월의 이 언덕에서 우리 당의 위대한 향도자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천만 국민이 더 굳게 다지는 엄숙한 맹세. 그 어떤 천지 풍파가 몰아치우고 세상이 100번 변한다 해도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 따라 영원히 충성의 한 길을 가고 갈 것이며 그 길에서 공산주의의 찬란한 새 아침을 기어이 맞이할 것입니다. 백성 조선노동당이 역사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잡고 있기에 우리 조국의 내일은 더욱 강희로울 것이며 이 땅 위에는 우리의 모든 꿈과 리상이 빛나게 실현된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리상사회가 반드시 일떠서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우리의 불패 당과 존엄 높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상징이시고 대표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만세!